은혜는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신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경제를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스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것도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 하나님이 가신 그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키를 맡겨주신 것도 은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갖지 않죠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세상을 다르스르게 하신 것도 은혜 에베스 1장 3절부터 2장까지 이어진 주제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7절,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노인네가 25년 동안 똑같은 얘기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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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꼭 잔소리처럼 들릴 만큼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때이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진짜 신앙의 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하기에 이런 어,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은혜는 우리로 우리의 자랑을 없게 합니다. 여러분, 8절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랑의 문제를 다루시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면 아직 정확한 구원관이 잡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3대째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난 예수 믿게 됐다.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 환경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도 아직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잡고 교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서 내가 한 것,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자기 행위와 신분을 자랑하고 심지어 믿음도 자랑거리로 삼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시제라고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가 이미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고 했죠? 미리 받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성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미래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영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에베소는그세 가지 중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에베스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 얘기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 저도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교회는 어머니 따라 교회 갔죠. 4년 동안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 활동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4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한 예배 시간에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됐고, 내 죄를 하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설득 당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마치 선물과 같아서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 그 전에는 저도 의문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천여의 몸에서 어? 아이가 날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거든요. 어떻게 천지 창조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거든요. 야 의문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날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설득 당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그러니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게서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 내가 한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과 다름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율법적인 심성 그것이 자꾸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한 예가 뭐냐? 우린 자꾸 신앙의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자를 세울 때 연말이 돼서 조직을 만들고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와 나는 다르다.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질적으로 다르다. 장로와 재직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위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력이 출중하고 학력이 좋고 인품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난 것이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그럴 자격이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이걸 모르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목회를 하면 이상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런 자격, 이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허물과 죄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감당치 못할 이 직분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순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지도자, 결정자, 너희들은 따라올자. 이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이 들어가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섬김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가게 되고 자꾸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공예비를 많이 나오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하고 직분도 있는 사람인데 왜 공예비 안 나오냐 그렇게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은혜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공예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정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황금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서는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큰 일을 할때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지.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황송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섬길 때마다 늘 비친 자꼭 죄인처럼 비친 자처럼 그렇게 그들을 섬겨 나가고 어려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서9 구제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러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교회는 큰 교였습니다. 회 붕한 교였습니다. 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였습니다. 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은 교였습니다. 회 아,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냥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랑. 마치 신앙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헌신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와 나는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먼저 있던 사람들이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야, 네 방언 받았나? 방언 넘받은 게,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게, 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 우월로 수월적 우열을 가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이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와 아벌로가 그렇게 본을 보였는데, 왜 너희는 그 본을 보지 아니했느냐? 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그것을 넘어가느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자리로 삼은 거 은사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근데 왜 자랑질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자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근데 왜네 것처럼 자꾸 자랑을 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고위공직자, 장관, 차관되시는 분,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교회 들어오면요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를 구원 받은 백성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주차봉 들고 주차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잖아요 주차봉 들고 주차하다가 어느 이웃 사람들하고 뭐가 안 좋았는지 그분이 이분의 따기를 때렸어요. 그분이 장관이셨거든요. 그 모자 쓰고 띠두리고 하니까 모르니까. 따기 맞으면서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관이었으면 따기 때렸겠습니까? 한여름에 저희 교회에도 뭐 사회 나가면 회장님 소리 듣고 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도 그냥 옷 걸어붙이고 갔땀뻘뻘리면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왜 그래요? 나는 자격 없는데 나를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교회 와서 누가 회장인지 누가 고위 공직자인지 누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서 힘을 빼죠.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은 가졌으면 높을수록 자꾸 힘을 줘요. 자꾸 자랑해요. 뭘 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뭘 하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자식인지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자랑이 나와요. 이 사람과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이 돼요. 이 자랑이 왜 교회에서 나오지 않느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헌신조차도 내가 가진 것조차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자꾸 자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서 3장 3절은 이러한 신앙의 수준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가면 맨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짐자랑, 남편자랑, 자식자랑 가는 데마다 뭐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만. 시기와 분쟁이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고통을 받아요. 자랑이 명예와 권력이 되고 힘이 돼요.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자랑밖에는 할 것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람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 거기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예수의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뭐예요? 나의 자랑이 없어지고 예수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인 거죠.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으시고,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 신령한 은혜가 뭔지를,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늘 보자고 피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함으로 이 위기 시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위기가 우리에게 도리어 전화위보고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여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10절 말씀 하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성도들이 많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뭐냐. 첫 번째 질병은 자랑의 자랑. 두 번째 질병이 뭐냐. 열등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에 더 많이 빠진다 그래요. IQ가 더 높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많이 빠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많이 빠진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유명한 모세도 아주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까이 못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열등감이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가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지팡이를 집어봐라.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뱀을 집어봐라.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처럼 내가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에이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에이 간다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입을 지었느냐? 입을 지으신 분이 내나 아니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못 가요. 안 가요.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인간의 마음의 질병인 열등감, 실패의 두려움. 이게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인 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합니까? 왜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것입니까? 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비교하니까 자랑거리가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기사로음매기주고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가지고 육신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생이에요.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목에 힘 들어가고 자랑하고 조금 뭔가 안된것 같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으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재창조하시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재총 재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주인이 바뀝니다. 과거에 공중권세 자은 자들이 나를 다스려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심의 육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절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딱 보니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모세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존귀한 자예요 귀한 존재예요 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요 하늘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보좌에서 땅을 발등상 삼고 앉아있는 신분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복의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은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방역 당국이 교회를 폐쇄하라 뭐 축소하라 그런 얘기 하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를 폐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모범적으로 폐쇄해서. 방역 당국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의 기준을 넘치게.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지역을 돌볼 것을 명령으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방역 당국을 격려하는 일,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돌보다가 돌봄이 멈춰진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돕는 일, 앞장서고 자원봉사하고 힘을 모으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극 기독교 협의가 그렇게 하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그것을 했고, 대구를 도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조치나 발표들이 억울하죠. 속상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보다 더 진하게 했어요. 힘이 진하도록 헌신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코로나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뉴스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예있습니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돼서 우리 일상과 함께 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를 못 드리고 여전히 기도 못 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적 상황을 못하면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겁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내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방역칙을 지켜가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앞장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진 않지만, 하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기준을 충족시켜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재창조된 성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잘 따라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 은혜가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신다. 10절을 내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그분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여서 선한 일은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목적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닮으시기를 주의로무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는 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방향을 잡으면 일 죽도록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람들이 일할 때나 혼자 일다 맡아서 일 죽으라고 했는데 일 죽으라고 하는 동안 내가 예수님이 닮아가는 나의 성품과 내가 성숙해가는 일은 조금 차선으로 밀려서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차선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단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의1차 목표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 신자가 뭐예요?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개차반이다. 이거는 잘못 가는 겁니다. 일 잘하는데 그 성품은 야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는 성품. 말하는 거 보면 야 이건 인격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이건 신앙생활 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때그 선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일은 많이 했는데 예수 닮는 일은 등간시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공예배에 참여해요? 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배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니까. 예수 믿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는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서 내 말투, 나의 태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아, 그런데 이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뭘더 성장을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뭔 성장을 하냐. 배울 기회가 있어도 배우지 않고 기도 생활도 근등한 시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 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모습은 우리 신앙 생활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향은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아시잖아요. 링컨은 정치할 때 정적들이 그의 도덕적인 흠을 찾기 위해서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청문회 보면 알겠지만 털어서 먼지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때문에 높은 자리를 제안해도안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링컨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선거 토론을 하는데 서로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공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공격했느냐? 생긴 거까지 공격해요 생긴 거 턱은 튀어나가지고 턱 밑에 턱 수염이 있는데 턱 밑에 얼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마치 고릴라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링컨이 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제 얼굴.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 말은요, 깊은 신학적 관점이 들어있는 거죠. 내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은 모습이 이 얼굴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듣고 있던 모든 청중들이 우려 같은 박수를 칩니다. 공감한 거죠. 그 선거에 당연히 선거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왜? 내가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 지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닮는 거. 링컨은 평생 자신이 예수 닮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주일 성수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평생을 섬기고 자기의 봉사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대통령이 오니까 경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성도로서 내가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귀한 일로 섬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늘 죄인처럼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물론 과거에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으심 반은 우린 결국 선을 행하기 위해 지음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발발된 이 어려움들에 그리고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뉴 노멀 새로운 일상 함께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가 중국에서 새로운 폐렴,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이상한 폐렴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상한 게전 세계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예? 곧 끝나면 우린 교회 폐쇄고 기다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모든 것이 막히고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가득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키를 주셨습니다 구하는 기도의 방법으로 그것을 꺼내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을 뿐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거리 일정하게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 조치에 반하는 조치는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로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방역 수준에서 준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로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적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멈춰지거나 주저거나 방향을 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생명을 거시고 다니엘이 이국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칭령이 내려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떨어져 있는 자기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지만 열등감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좌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를 짓누르지만 이 기간 동안 더 예수를 닮아가고 본질을 더 추구해 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회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